많이 겁나게 많이 벌었네. 아이고, 나도 아까 벌긴 벌었는데 이제 뒤에 이제 뒤끝이 이제 별로 얼마 벌지 몰라도 버는 데까지 벌을 게 내가 설마 뭐 밥은 안 먹겠지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늘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그냥 꽉 다른 거 없어. 돈은 딴 데 쓰지 마요. 이 거지 새끼들한테 쓰는 게 복 받는 거야. 딴 데 써봐야 돈 별 의미 없어. 알았죠? 이 돈 쓰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지. 자, 노래 한 곡. 옛날 그 시절 노래 한 곡 하였습니다. 음악 가자! 출발! 무엇이야? 뭔 이런 노래가 나오냐? 아이고, 누구 건지 몰라도 인물은 멋있게 생겼는데. 뭐야, 이 길이 박는 것도 앵콜이냐? 아니, 저, 누님, 어차피 좀. 내가 벌으면은. 얼마? 여기서 먹어봐야 얼마 안 나와. 야, 이런 거 그저 듣진 안 받는다. 진짜 나 돈 그거 안 받아. 오빠 저 그시예요. 바꿔주세요, 다른 걸로. 내가 바꿔갖고 올게. 그시예요? 돈 많은 사람이 다 있어, 여기. 이거는 난 돈 못해. 오빠 근데 여백이 안 해? 할게요. 언제 할 거야? 아니, 안 받아. 오빠 여백이 해?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 왜 이렇게 많은데 뭐. 저게 눈이 저 직구들 살 만한 것 같은데 이것 좀 바꿔줘. 그 술값 야 얼마 남았냐 거기. 10,000원짜리 5,000원 안 주냐? 이녀와! 에? 아이, 감사합니다. 땡큐 베르도르 마쳐. 알았다와 알았더니 없어요. 빨리 부대스네.
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아니 어디 갈라 그래. 빨리 와. 갈라 그래 지금. 어? 갈라 그래. 빨리 와. 어디 누구한테? 집에 갈라 그러잖아. 야 이리 와로 집에 가지 말고. 오빠. 네. 너 때문에 돈 벌었어. 이리 올라와. 올라와 앉아. 우리 어, 벗어 그냥 지금. 벗어. 벗자. 지금 나도 벗어. 왜 벗어? 벗어야 이거 벗어. 아니 너무 벗어. 벗어 다 가네. 그래? 아 나도 벗으려고 그러는데 나도 벗을 듯이 사이즈가 안 맞아. 응?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저거 있잖아. 저기 그 음악 있잖아. 그게 뭔 음악이 미국 그거 그런 음악인가 우리? 그거 안 되냐? 너무 야해서? 시바가 야해서 했다고. 아 기계 저 단장이 여기는 전 국민이 부른 거야. 야한 건 안 되고 우리 막춤을 한번 해볼까? 그럼 둘이 막춤. 나 그때 나 잘해. 나이가 72이지만 힘도 하고 지금 몇 학년이냐? 야 존나게 처먹었네 15걸. 아니 나는 솔직히 한 40도 안 되는 줄 알았어. 많이 먹어봐야 37여들. 야 50이 신랑 있겠네. 오빠! 아니 그 안 보고 고마워 도토리 고마워. 알았어 지금 일단 받고 저 막춤 있잖아요 디스코. 예 둘이 한번 갑시다. 내가 무너지나 내가 어저께 있잖아 계단에서 넘어져가고 다리가 부러졌어. 노래하면 안 돼? 아니 노래는 안 돼. 여기 노래 시키면 안 되고 요 다리 부러져 붙였잖아. 어때 막춤 한번 주자. 아니 막춤 한번 줘. 나 어제 문신했어 여기다가. 나 어제 이게 문신. 그럼 시발 나도 문신해야 되겠다 여기다가. 나 여기다 할 거야. 자 한번 갈까? 저 음악 들냐? 아 빨려 이 돈 많은 새끼 지금 시간 없어. 얘 도망가면 별 볼 일 없어. 얘도 순진해 들어갔고. 뭐. 며칠 굶었는 개벼. 아니 쟤는 꼭 그거 할 때 서서 하는 개비지. 아유 신랑이 누군지 몰라도 좀 걱정되겠다. 아유 나 허리 다치는데. 나 제대로 상도 안 해. 나 허리 다치는데 씨발. 아니 허리를 갖다 좋지. 아니 이거는 부서지는 건 괜찮은데 이거 다치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우 허리 아파 죽었네. 저기 쪽까지 분만이 저기 언니 좀 잘해줘. 아우 잘못 건드렸다 신세 조직품에. 아니 심도 왜 이렇게 세냐. 나 원래 몸무게가 나 진짜 고집만 하고 50kg 나가는데 야 들고 싶어. 그 이거 좀 흔드네. 이거 깨지는 자던데. 아이고 이제 내가 야한데 애기들 때문에 안 했는데 노래 한 곡 합시다. 아 거기 첫 번째 어 가자 음악 7번 액션 가자. 어 그렇지. 아니 Thank you.
하니까 아이고 씨발 이것도 이것도 아껴 개보다 또 상태가 좀 아이고 씨 여기 우리 여자들이 나만 보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알았어 내가 저녁에 잘해줄게 난 저녁에 일을 잘해 저기 내 거 마다 한번 보면 맨날 잘해서 아 거기 주물러지 말고 아 아파서 거기 주물러지 말고 여기 주물러 여기 집어 알았어 들어가있어 알았어 들어가있어 어제 술은 저녁에 품어갖고서 신랑이 누군지 몰라도 걱정되겠다 아우 시끄러 아까 걔보다 돌아야 씨. 웃지마 여기 유튜브 감독님 제일 좋아한다 씨. 아이고 나는 솔직히 태어나고 우리 엄마가 잘못 믿는 것부터 아니 여자들은 나만 보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막 갖다 딜이 되고 공연 장소만 있으면 이런 데 말고 있잖아 행사장 있잖아 여기는 좀 덜해 행사장 잡버티리 올라가서 일하는 줄 아느라 별려 사람이 다 있어 거기 궁금하지? 넘어와 잘 안 보이면 내가 사이즈가 찍어서 안 보일 거야 아이고 어쨌든 자 노래 한 곡 더 해고 예, 솔직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 양말도 약간씩 덮고 가면서 해고 너무 막 지나치면은 괜히 안 좋아 여기 분위기가 흐리지만은 우리 단장이 힘들어도 알죠? 여기는 여러분의 같이 이렇게 다 관광 이렇게 오셨다가 즐겁게 이렇게 구경하고 가시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노래 한 곡 다음 거 거기 순서대로 가면 돼요. 예, 다음 곡 갑시다. 음악 출발. 자, 야, 비트를 거지 마.
내가 영어 알려드릴게요. 제일 영어 수준 있는 영어. 여러분들 영어가 손은 영어로 뭐라 그래? 손은 영어로 아시는 분? 손은 영어로 핸드. 손은 영어로 핸드. 손톱은 영어 뭐라 그래? 핸드 플라스틱 가방. 예, 배워. 구두를 영어로 족발 케이스. 모자를 영어로 꼴통 케이스.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히프 주스. 그렇게 된 거야. 이제 영어가 다 틀려요. 알았죠? 저도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한심의 품방. 여기 감독님도 우리를 띄워주려고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독. 예. 이 우리를 너무 많이 띄워주니까 우리가 많이 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예, 저는 조회수가 얼마 안 되네. 왜냐면 댓글을 못 읽어줘. 씨발, 글을 알아야지 댓글을 존나게 뭐라고 쓰면 님이 씨발 가만히 있어갖고 얘라 엿먹으란 새끼야 너 나가는데 아따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그것도 별거 아닌데 씨발 열받더라고요. 별거. 그래서 저기 혹시 여기 저 한심의 품마 댓글 좀 딱 좀 뭐 구독이냐 뭐냐 싶어 뭘 눌러봐. 여기 감독님들이 또 올리지만 내 것도 올려야 돼. 그래서 난 조회수가 별로 안 돼. 이제 900 몇 명 뿐이 안 돼. 조회수가 내가 2년 다 돼가는데 어떤 사람은 1년에 뭐 2,000명도 돼가는데 나는 글을 몰라서 안 되더라고. 자 어쨌건 어쨌든 자 오늘 여기 이쪽 우리 왕언니 어쨌든 고맙습니다. 우리 단원들을 이렇게 열심히 미겨 살려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미겨 살려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단 거 없어요. 시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여기 상가 사장님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상가 사장님 우리 홍보라고 온 거고, 예, 우리 단장님이 겨우하게 돈 벌어서 우리 돈을 줘야 되는데 돈 못 벌으면 자기 돈 끌려서 주려면은 가슴이 겁나게 아플 거야. 그럼 가슴이 겁나게 아플 거야. 그래서 제가 뭔 노래 한 곡 들을 거냐면은 조용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조용한 노래 한 곡 하고 왜 그래야 저 다음 거 거기 뭐예요 순수가. 예 그거 한번 해고 계속 갑시다. 자 음악 출발 가자. 큐. 응. 그래 누님 들어가시오. 그냥
어쨌건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같이 어울리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저쪽에서 입석 타고 빨리빨리 이제 건너오세요. 입석 타지 마시고 예, 건너와서 한잔 먹고 같이 어울리는 거지 뭐. 그렇죠?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럼 이쪽에 딱 형은 능력이 좋네. 여자를 셋이나 거기다 딱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셋이 듣고 댕길까. 남들은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저쪽에 형들 봐봐. 여자가 없어갖고 왜 먹고 왜 웃나. 인물로 번드름이 이렇게 생겨갖고서 딱 보니까 너무 잘생겨도 안 돼. 나 좀 모질해야 돼. 약간 얼굴이 잘생기면은 약간 모질하게 이러고 댕기면 여자가 오시는데 저게 본드름 먼저 씨발 제비인 줄 알고 절대 냄새를 안 맡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 붙여줄까? 응, 알았어. 저건 내가 쓰다 남은 거 있는데 어디 좋대. 저건 얼마나 급하면 오케이요. 웃어 죽었어. 그냥 우리 그지 새끼 말은 그냥 한길로 흐르면 돼. 그지? 기분 나쁠 거 없어. 전체적으로 그럼 내 말은 맞지? 어 그럼 내 말은 맞지. 거짓말하면 여기서는 다 아이고 형 고마워. 근데 이렇게 뭐래도 사갖고 하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 그쪽에 입석 타는 언니들, 오빠들, 그 입석 타지 말고 건너와야. 어? 이거 타놓으면 도망가?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렇게 공짜로 폭하기 싫을까. 이것도 안 사고 그냥 핸드야. 여기 제법 비싼 거, 이거 줘봐봐. 핸드 좀 주고. 아니, 나 이거 손녀는 안 있어. 아픈 사람 가슴에 안고 웃으며 보낸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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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하고 뭐 나이 비슷하지도 모르겠지만 육지 한참 동생이네. 그래. 나는 이제 72. 아유. 그 대선배지 모르지. 내가 일찍 장가만 갔으면 아들인데. 마누라는 그 가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나는, 난 마누라가 많어. 마누라가 많어. 어떻게 진짜지? 잘못 집에 들어가면, 엉뚱한 집에 내 집인데 알고, 마누라가 셋이라, 아파트가 똑같은 그 한 집에 살아. 다 마누라가. 근데 첫째 마누라 집 가야 되는데 둘째 아들 가서 여보 이렇게 하고 있어. 네. 그래야 그지 사이즈가 지금이니까 그래. 왜냐면 조그만 것도 한번 써볼까 하고 네. 여자들이 큰 것만 쓰다 보니까 조그만 것도 써봐야지 그냥 그냥 잘 간수해. 뭐. 지금 사모님이 있어. 잘 간수해. 그래야 직구도 일찍 들어가고 그래야지 집안 딴 데로 샜다가 마누라 두면 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무조건 신랑 아니면 안 살, 무조건. 근데 지금은 여자도 돈벌이하는 데가 많어. 그러니까 너 없어도 나는 먹고 살았다. 이것 때문에 신랑 버리는 사람 많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 우승문이 노래 있잖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랬잖아. 그리고 저, 그 간진이가 그거 있잖아. 땡벌. 아니, 여기 노래는 안 돼. 노래는 무슨 날이냐면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오면 돼. 월요일 날 여기 문 닫아 아무도 안 해. 저 진짜 들어가 있어. 나 고민 좀 해. 자 아까 내가 간단하게 이거 선전할게요. 어느 지
지금 아이고 이제 저녁때가 이제 되니까 이제 다 집에 가고 집에 왜 가냐면은 이제 집사람한테 잘 보여지고 그럼 신랑한테 잘 보여지니까 일찍 일찍 들어가는 거야. 지금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최고 VIP였죠. 왜냐면은 남은 사람이 VIP요. 그래도 끝끝내 자리를 미꿔줬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죠? 감사하지만 아따 또 전화 오네. 이거 누구요 또. 네, 전화 좀 바꾸죠.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인사님 조금만 기다리시오. 전화가 오네. 저희 전화 끊어버렸어요. 공연 중이라 지금 전화 받으면 안 돼. 그죠? 공연이 중요하지. 전화가 저기 여섯 번째 마누라가 전화 왔네. 이런 참 완전 저녁에 빨리 일찍 들어오랴. 저 셋째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 웃어 죽겠네. 아니 형은 죽겠다. 그래도 느끼기만 즐게 두 분이 잘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좋냐. 나는 너무 바람을 피워서 여자들이 다 떠나고 이제 하나 남았어. 지금 하나 남았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지랄하네. 지금 딴 데서 새끼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라고? 저기 내 나이 어떻게는 이따가 이제 저 우리 쪽가니 부모님이 불러 오라고? 왜? 나이 어리다고? 응. 나이는 지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는 80 먹었어도 어 여자는 여자야. 그럼 누가? 그럼 나도 지금 72이지만 지금 내가 이런 공연 나올 때가 아닌데 먹고 살려니까 나오는 거지 뭐. 아니 지금 얼마 못 벌어서 많이 벌어와야 돼. 그래서 저기 우리 감독님 그 밑에서 얼마나 고생해. 이쪽에 감독님들은 앉아서 촬영하는데 존나게 서갖고 얼마나 힘들거냐. 잘 찍어요. 이거 나오게 잘 찍어야 돼. 물이 다 보일러가 떨어졌네. 보일러 물이 다 떨어졌어. 이 보일러가 탱크가 있는데 별로 찌꺼리만 나오네. 아유 회장님 사모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자주 놀러 오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조용한 노래 한 곡 할게요. 저 보랏빛 엽서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괜찮겠어요? 잘 될지 몰라. 자 보랏빛 엽서 한번 할게요. 자 물갈이가 됐잖아. 아까 버팅기는 다 갔어. 그것들 낭만에 대해서는 그건 500만원 줘야 돼. 아, 안 돼. 그건 무대야. 자 보랏빛 엽서 한번 해고 저 우리 예 우리 또 대빵 예 우리 미루나무 아 솔바이지. 난 제 이름을 맨날 몰라. 솔 여기 솔이 많고 바위가 있다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도 우리 솔바위 부모님이 나올 겁니다. 우리 여기 단장님 예 보랏빛 엽서 끝나고 우리 솔바위님이 나올 겁니다. 자 음악 갑시다. 세로로 갑시다. 아 여러분 다 같이 따라 불러볼까요? 아시면 다 같이 따라 불러요. 함께 따라 부르시. 그쪽 너 나가
기획선정대 단장 솔바이 단장님이 나와서 여러분 맛있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번 되고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